많이 쓴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기파 보스, 제 남편 파팡의 휘몰이 장단으로 몰아치는 고기 타령에 덜고기파 마망도 덕을 보고 있는데요. 적정량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 1에서 1.5g으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만약 내가 100kg다 하면 100g 정도를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루에 몰아서 고기를 와구하고 먹는 것보단 하루에 적정량을 끼니마다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래요. 무섭게 오른 고기 물가에 소고기는 주로 홀푸드에서 세일 위주로 구입하고 있어요. 대략 육류 100g에 20g의 단백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드셔야 체내 흡수율이 더 좋고요. 제가 갑자기 고기가 너무 먹고 싶거나 단 게 막 생각날 때가 있는데 이건 몸에서 단백질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의 쫀쫀한 근육을 위해 가성비 좋은 홀푸드 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홀푸드는 모든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제를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물복지 단계를 이렇게 숫자와 색깔로 나눠 표기해 축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된 것인지 우리 소비자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을 잘 이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쉔크는 정강이살로 세일 안 해도 늘 가격이 괜찮아요. 이 부위는 운동량이 많아 구워먹기에는 질긴 부위지만 오랜 시간 푹 익히거나 졸이면 엄청 부드럽고 담백해져요. 그리고 뼈 안에 있는 골수 덕분에 육수에 깊은 맛이 있고요. 이태리 요리 오소부코 또는 프랑스 요리 비프 브루깅 등 푹 끓여서 먹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저는 이번엔 갈비찜 양념에서 뭉근하게 오래 졸였어요. 20대 때 만난 친구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갈비찜을 하려고 했는데 홀푸드 갈비가 하필 기름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쉔크로 했는데 아주 괜찮았어요. 미국인 친구도 잘 먹었고요. 마님, 맛있는데요? 근데 이거 내일 저녁까지 한꺼번에 주신 거죠? 저 오늘 배불러서 일을 못하겠습니다요. 많이 먹고 힘 좀 써라. 오, 진짜 마님 같았어. 홀푸드 갈비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갈비 구입 팁부터 손질 방법, 또 기가 막히는 양념까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 클릭하시면 그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갈비탕과 같이 먹을 전도 부칠 거예요. 저희 가족이 매생이를 좋아해서 예전엔 뉴욕 한인마트 가서 냉동 매생이 사오곤 했거든요. 이 동결건조 매생이를 접하고선 신세계다 싶더라고요. 물론 향은 좀 덜하긴 하지만 간편하고 언제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부침가루 대신에 오늘은 취피 플라워 병아리 콩가루랑 에로로트 칩가루 써서 고소하고 쫀득해요. 칼로리는 낮추고 프로틴은 높이고요. 캔이나 통조림 드실 때 뚜껑 열고 10분, 15분 뒀다가 퓨란이 날아간 다음에 드세요. 퓨란은 통조림을 밀봉 후 가열 살균시 생기는 잠재적 발암물질인데 휘발성이 강해 날아간다고 합니다. 제일 싫은 거. 아, 제가. 제일 싫어한다면서. 나는 무슨 제가 다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잘 됐지. 그게 아주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질기도 않고 딱 좋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깍두기랑 밥이랑 얹어서 먹어봐. 많이 먹어. 추우니까 밖에가 이거 따뜻한 거 먹으니까. 그치. 해피? 내 맛이야. 엄마 기분 너무 맛있어. 전 맛있어? 응. 맛있어. 홀푸드에서 세일하면 파운드에 5불도 안 되는 척 로스트라는 부위는 어깨에 가까운 소고기 목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결이 나 있잖아요. 이걸 좀 반대로 해가지고 맛을 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결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좀 살짝 걱정이 된다. 찔릴까봐. 그러면 이렇게 살짝 깊게 말고 가볍게 칼집 내주시면 돼요. 갈비같이 고소한 맛은 없지만 이 정도면 가성비 전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희같이 한창 커가는 아이 두 명에 한창 커가는 성인 한 명이 있는 경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굳이 얹어줄 필요도 없잖아. 그냥 반찬이네. 맛있어. 조심해, 냄비 뜨겁다. 떡은 없어? 있어. 아니, 새우. 되게 예쁘게 넣었다. 난 원래 예쁜 사람이잖아. 너 새우 다 넣으면 어떡해? 다 안 넣었어. 나 한 개밖에 넣었거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육회다.
애망이 한 젓가락을 촥 배 조금 무슨 조금 회 많이 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그것도 망정? 해피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그 너네 좋아하는 국수 넣은 거야. 쫄깃쫄깃해.